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급변하고 있다 보니 저희 기존에 준비했었던 뉴지스타 코너 대신 오늘은 시장 긴급 점검으로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도 함께 시장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만 또 개장 후에 시장 분위기가 더 얼어붙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투자 전략팀의 서상향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라는 인사가 사실은 좀 부담스럽네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선물이 지금 낙폭이 확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3%대까지 낙폭이 확대됐고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뭐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갑자기 또 난리가 났는데요. 이 분위기 일단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다른 건 없죠. 뭐만 있나요? 공포가 네. 너무 심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은 그럴게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된다. 네. 가령 어제 장중에 미국 증시를 보면 연준이 이제 일단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레포 조작에서 유동성 공급한 게 아니라 네. 물가연동국채 매입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물을 매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장기물 매입 네. QE죠. 그렇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8% 9%에서 마이너스 3%까지 툭 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장중에. 또 이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계속 밀리긴 했는데 일단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은 없죠. 무조건 공포 심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매물이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가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본다면 비이상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시장 하락의 흐름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공포에 질려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공포에 질려있는 구간이라 보니 받아주는 주체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 받아주는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죠. 또 외국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파는데요. 오늘도 계속 팔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 팔겠죠. 더 팔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매일 뭐 1조씩 팔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네. 이게 외국인들의 오늘 지금 현재 네. 4,6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죠? 기관은 조금은 매수하다 매도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수량으로 바꿔볼게요. 네. 수량으로 딱 바꾸면 수량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겠죠? 네.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해서 매물이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네요. 또, 그렇죠. 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이게 대형주 위주로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네. 위주로 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는 이제 커지는데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중소형 종목들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보더라도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매물을 좀 내놓고 있지만 네.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형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소형주 낙폭 좀 컸던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의 시각도 조금은 변화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 의로의 변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좀 봐야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준다고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나라 실적이 좋고 말고가 필요 없고 네. 외국인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과거에도 보면 2008년도 9년도 이때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막 네. 하기 전에 네. 전에 그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해요. 소비가 감소를 하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미국의 소비가 감소를 하네. 아, 그러면 조만간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정도가 되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이 감소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당시 한 2개월에 걸쳐서 소비가 한 2% 정도 감소를 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미국의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이 한 10%가 감소를 해요. 네. 근데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 수출은 반토막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은 잠깐 이제 소비가 감소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그때 당시 실적은 좋았다. 2007년도 우리나라 대대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에 우리나라 실적이 수출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그 분석들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경제적인 흐름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면 오늘 미국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00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발표된 거는 1600명. 많이 늘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네.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쩌기만 해도 한 1000명 정도씩 그렇죠. 한 400, 500명 네네. 정도가 더 증가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이런 거 감소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급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신에 한 가지가 좀 있죠.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거냐? 그렇죠. 그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낼 거냐? 과거에 이제 미국이 2014년도인가 그때 그 1분기 때 대규모 눈폭풍이 나오면서 네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네네.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물론 이제 그 다음 1분기 때 마이너스였지만 2분기 때 큰 폭으로 그 증가했던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코로나 이슈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죠. 맞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야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미국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장난 아니거든요. 그 유리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전국이 이제 이동금지 네. 프랑스도 학교 다 닫았다고. 네, 프랑스도 네. 무기한 휴교 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그 뭐냐 미국의 그 내셔널 풋볼 리그라든지 뭐 이런 학기라든지 네. 이런 거 전부 다 중단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그 이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유럽의 축구단들 뭐 코치가 뭐 걸리고 네. 뭐 어쩌저쩌고 피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사실. 미국 그 다음에 미국 하면 야구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코치가 또 양성 반응 나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토리도가 네, 또 조사받고 격리 있고,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이제 네. 좀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독감 수준이다. 뭐 별거 없고 요즘에 금융시장 변동성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연준 때문이야. 트럼프도 검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렇죠. 근데 안 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네. 안일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그 흐름 자체가 어디로 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쪽에서의 소비도나 이슈가 부각돼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 지금 관광 네. 그다음에 크루즈선 선박 이런 것들이 다 죽었죠. 네.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데가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반토막 났고 뭐 이런 식으로 남유럽 쪽에 재정 위기. 다시 또 그쪽 건드리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제 사실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을 네. 했던 요인이 예전에 남유럽 피그 사태 때 네. 남유럽 사태 때 뭐 금 가격이 안전자산 때문에 막 올라가다가 그쪽 남유럽 쪽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네. 매물을 막 내놨거든요. 금을. 그러면서 그때 금 가격이 좀 빠졌던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또 금이 한 3% 빠지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국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급등락을 하고 지금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빠질 거야? 그래서 언제쯤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물어보겠죠. 야, 그러면 뭘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할 거냐? 그렇죠. 뭐가 그렇죠? 트리거가 돼줄까? 그렇죠. 좀. 그러면 어제 미국장에서 일부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연준. 어제. 네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은 장기물 국채 매입.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일단은 다음 주에 무조건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어저께처럼 트럼프가 또 우리 시장 뒤통수로 쳤듯이 네. 연준이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다우지수 역대 하락 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7년 10월 19일 날 블랙먼데이 때 22.61%. 그 다음에 1929년 10월 28일, 그 다음에 29일, 이때가 그 대공황 때. 네, 네. 이때 12%, 11%. 그 다음에 어제 9.9%. 그렇죠. 29년도 이때도 경제 대공황. 89년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식인 거죠. 금융위기 때도 보면 7.87% 빠진 게 가장 많이 그렇죠, 빠졌었어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런 식인 거죠.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준 그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장도 상황인 크게 거죠. 반응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도 금융위기 때도 연준이 막 금리나 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안 움직이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냐면 뭐 그 다음에 또 계속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뭐 문제 생기면 계속 유동성 공급을 했거든요. 남유럽 사태 때도 그랬어요. 시장이 계속 빠지다가 반등을 주기 시작했던 게 그때도 ECB 그 드라기 총재 네. 이게 나 모든 걸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네.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 심리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장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포 심리가 완화될 때는 엄청난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내용이 나와도 그렇죠. 네.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시장은 너무 이제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향후에 조만간에 이제 연준의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네. 근데 선제 조건이 좀 있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는 게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정이 돼야 되지 않는 이상 이게 더 확산이 돼버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을 제한해야죠. 이제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도 못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결론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을 때는 사실 뭐 어떤 액션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 매도가 결국은 진정돼야 하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지역에서 얼마나 확산되는 속도가 좀 멈춰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구간이니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고 다만 한 가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다음 주 연준이 내놓을 이야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한 4% 빠져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줄어요? 네. 지금 마이너스 2% 대. 왜 이런 식이냐면 중국 내 호재성 재료들은 계속 나와요. 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뭐 경기 부양 정 주식 부양 정책. 그다음에 또 오늘 애플도 그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 내 애플 매장이 많이 닫혔잖아요. 네네. 오늘 드디어 이제 전체 다 오픈을, 재오픈을 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냐면 중국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크지가 않을 거다라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시그널이 드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네. 계속적으로 좀 챙겨보시고 중국의 중국 증시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을 줬던 거는 실적 개선되는 우량주 우량주나 실적 네. 자산 뭐 그런 것들이 먼저 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만큼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을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실적 좋은 우량주들 많이 빠진 구간에서 일단 시장 돌아서는 타이밍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긴급 진단으로 마련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팀에서 서상영 팀장 함께했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란 말을 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선 지켜볼 수밖에 없죠. 주말 동안 뉴스플로우 체크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